제가 여러분들께 꿀팁을 드리려고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다니는지 파우치를 이렇게 다 한 명씩 챙겨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부터 갈까요? 네. 더블디금부터. 저도 근데 화장을 본영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데일리로 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외출을 할 때는 이 제품으로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파운데이션으로 기본을 바릅니다. 일단 외출할 때는 가볍게 쉐딩 이 두 가지 제품만 씁니다. 외출할 때는 간단히 외출할 때는 공연할 때나 그럴 때는 이제 눈에 섀도우를 바르는데 네. 이 핑크색을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네, 같은데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이거 사용하신 거예요? 네? 살짝 살짝 사용하신 샵에서 해주시긴 했는데 네. 살짝 사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 거의 진짜로 다른 색깔은 거의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핑크색만 쏙 들어가요. 어떻게 이렇게 팔 수가 있지? 이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핑크색을 할 때마다 본 형이 항상 잔소리를 합니다. 너무 많이 했다고 가끔 과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핑크빛이 돌게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가끔씩 보면은 진짜로 저는 어디 무슨 진짜 여기 눈 어디서 막 그려놨어요. 이만큼 뭐 시뻘겋게 이만큼 눈썹 밑까지 그려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원래 과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점차 줄여가야 실력이 늘지 이렇게 조금 했다가 커지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 뭐든지 진짜요? 저는 여러분 뭐가 좀 많은데 사실 이거는 저의 화장품의 10분의 1도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만 챙겨왔습니다. 필요한 것만. 일단 제가 오늘 이제 데일리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이제 M사의 이제 쿠션 사용하는데 이게 스튜디오용으로 나와서 밖에 나가시잖아요. 밖에 나갈 때 사용을 하시면 이게 거의 뭐 24시간도 지속이 돼요. 막 광채가 기름 낀 것 같은 그런 광채가 된다니까요. 막 진짜로 막 어디서 얘는 어디 분사를 얼마큼 맞았냐 싶을 정도로 진짜로 막 광이 막 나요. 이거 진짜 M사 이 쿠션 진짜 추천드리고 그리고 킬커 진짜 많아요. 공기 네. 많네요. 아 그렇죠. 이것도 또 M사입니다. 이게 M사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저 이 정도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러쉬랑 이런 거는 조금 이따 공개하도록. 저는 이제 평소에 화장을 저는 피부만 하고 다녀가지고 저는 화장품을 산 게 피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피부에 중요한 이제 기초 화장품. 나홀로 상남자다.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크림이랑 스킨을 안 두고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화장하시기 전에 화장이 이제 피부에 잘 흡수가 되려면 기초 화장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킨 바르시고 이렇게 에센스 바르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주름은 항상 소중하죠. 이제 주름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아이크림 바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염이 많다 보니까 수염을 깎고 나면 이제 트러블이 올라와요. 그래서 알로에로 이제 수분을 이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안 좋아서 크림을 발라가지고 하고 저도 본 씨가 이제 추천을 해서 M사를 협찬받으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협찬해가셨네. 많을 거라서 근데 저는 M사보다는 제가 전에 썼던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 이건 배신입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막내 파우치 시간이 돌아왔네요. 저는 근데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는데 일단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일단은 선크림 요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고요. 자외선 차단. 네,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아무튼 그리고 프라이머 이거는 저한테 꼭 필수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프라이머가 제가 알기로는 뭐 피부에 그러니까 빈 곳을 채워준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그다음에 뭐 여기는 브러쉬. 그렇네요. 그리고 이거는 N사 NR 이거 사건데 이제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섀도우입니다. 이거 어머님한테 물려받은 건데 이게 반짝이가 너무 많아요. 보시면은 한쪽도 물려받나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안 씁니다. 제가 원래 화장을 평상시에 잘 안 하고 다녀서 어머니 협찬,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어머님 엄마 감사해요. 진짜 반짝이가 잘 갖고 다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만 엄마 알았지? 그 다음에 팩트입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 제품인데 이것도 어머님이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어허. 좋다고 이게 어머니께 협찬지 한번 간단하게 하세요. 엄마! 또 있어, 쓰고 있어. 차 시원한 거. 네. 시원한 거. 솔직히 이건 살짝 급조 느낌 나. 이거 뭔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제가 항상 형들이 여쭤봤었잖아요. 그 집에서 항상 얼굴에 뭐 하고 있냐고. 막 거품 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책에다 있네. 항상 승현이가 여기를 네. 거품을 이렇게 잔뜩 묻히고 다니는 거. 그래서 얘가 어디가 아픈가? 그런데 이게 자동적으로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로션이에요. 네, 로션입니다. 올인원 로션입니다. 와, 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뷰티 꿀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가 많이 나네요. 당황하셨어요? 아니 여기 뭉친 것 같은데? 코크 같아요. 코코 완전 몰려 보이죠? 뭐가 달라진 거죠? 아 진짜